자, 이번 시간은요, CS 트렌드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트렌드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죠. 교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뉴스라든지 신문 기사 이런 다양한 자료 등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내가 몸담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미래에는 어떤 모습을 갖출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CS 트렌드와 관련해서 또 교재 내용도 중요하다. 왜?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대해서 이 개념 이해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중 트렌드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는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트렌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바로 동향, 경향, 추세, 유행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트렌드라는 것을 떠올리시면, 이렇게 유행하겠구나. 어떤 식으로 흘러갈구나. 동향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 정의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트렌드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가 유행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유행이라는 것은 트렌드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품이 유행해라고 한다면 어느 딱 순간에 어느 시기에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트렌드는 적어도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몇 년? 5년에서 10년 정도 지속이 되는 것을 트렌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유행은 단기적이지만 트렌드는 엄밀히 얘기하면 장기적인 개념이다라는 게 차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뭐예요? 이 트렌드라는 것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점에 가시면 매년 연말에 트렌드 2021, 2022,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잖아요, 책이. 그러면 이 책이 뭘 나타내 주나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변해갈 것인지, 세계적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나타내 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유행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유행을 뜻하는 패드와 비슷한 의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트렌드는 뭐예요?